30번입니다. 탄소 85%, 수소 15%. 많이 나오는 문제죠. 공기과잉계수 1.1, 그 다음에 검댕 찾는 겁니다. 단위가 보세요. 배기가스 중, 이거 건조한 배기가스 중에 검댕의 농도를 찾는 거니까, 만약 내가 내비게이션을 설정한다고 하면 결국 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의 단위로서 나오게끔 하면 되는데,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이 되냐면 건조한 배기가스를 했으니까 GD분 안에 검댕의 농도, 우리가 알파벳 기호는 CD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이렇게 된 것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미 힌트가 조금 있는 게 뭔 얘기냐면, 위에 단위가 그램으로 나와야 되고 아래 단위가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의 부피로만 나와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안에 숨겨진 뜻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GD라고 하는 거, GD라고 하는 건 들어가는 연료가 어떤 게 들어갔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질량으로 들어갔으면 질량, 그 다음에 배출되는 게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이 얘기 뭐냐면 들어가는 연료가 부피 단위로 들어갔는데 배출되는 게 뭘로 나왔느냐, 이 얘기인 거고,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이렇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연료가 질량 단위로 들어갔는데 배출되는 건 부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탄소 85, 수소 15%의 경유가 1kg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의 단위는, 결국 도출될 단위는 뭐냐면 킬로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단위로 나오게끔 돼 있어. 그 다음에 그럼 결국은 이 얘기예요. 얘는 그램의 단위로 나왔는데 안에 뭐가 있던 거냐면 킬로그램이 있던 거라서 요거 두 개가 삭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CD는 계산법은, CD는 결국은 단위가 뭐로 나와야 되냐면 그램 퍼 킬로그램의 단위로 나와야 돼. 이 얘기는 얘가 85, 그 다음에 수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1kg 내에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보시면 연료가 경유죠. 얘의 경유인데 이 중에 탄소는 0.85kg만 있는 거예요. 맞나요? 1kg 안에 탄소는 0.85kg만 있고, 얘가 연소가 돼서, C가 연소가 되어서 CO2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CO2로 정상적으로 다 연소되지 못하고 1%는 검댕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 중에 전체 100 중에 얼마만큼만, 1만큼만 누가 됐다는 얘기냐면 검댕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검댕입니다. 얘는 탄소인 거고.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탄소는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지만 지금 나와야지 되는 단위는 그램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 1g 이렇게 바꿔주라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뭐 8.5g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위에 건 찾았어. CD값은 찾았으니까 이제 뭘 찾냐면 GD값을 찾습니다. GD는 단위를 뭐로 나와야 된다고요? 들어가는 연료당 배출되는 물질의 주어진 조건상 킬로그램 부피의 단위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얘는 GD니까요. M-0.21에 AO 플러스 건조한 거니까 CO2까지만 찾으면 되죠. 됐나요? 그러면 AO는 O 곱하기 1에 0.2 이걸로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O는 어떻게 찾아요? 지금 들어가는 연료가 뭘로 들어가고 있어요? 고체 아니지, 경유니까 액체 상태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OO는 얘 나와야지 되는 단위가 뭔지 유추가 되실까요? 자 일단 보세요. 얘는 부피의 단위로 나와야 되죠. 들어가는 연료당 GD값 부피로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단위들이 전부 다 뭘로 나와야 돼요? 공기라든지 이산화탄소 얘네들 전부 다 뭘로 나와야 돼요? 부피로 나와야 돼. 요거 부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뭐라고요? 부피로 나와야 돼. 얘가 부피로 나오려면 얘가 뭐로 나와야 돼? 산소가 부피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단위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kg당 필요한, 얘네들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가 얼마만큼으로 있니? 하고 그걸 부피로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가는 걸 킬로그램, 그 다음에 도출해내는 걸 부피로 할 때 이런 액체라든지 고체 연료의 조성비를 주면 이거로 구하시기로 했었죠. 1.867C 플러스 5.6H로 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안 되는 거지. 1.867 곱하기 0.85 이거에 플러스 5.6 곱하기 0.15 네,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안 써놨네. 이거는 뭐 이대로 요거 계산된 값이 있을 거죠. 이거 여기다 올리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계산된 값을 여기다 올리세요.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1.56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CO2를 얘가 이제 찾았잖아요. M은 공기비니까 이거는 1.1이잖아요. 요거 1.1. 이건 1.1인 거고 이제 CO2만 하면 되죠. CO2는 이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보세요. C 플러스 O2가 CO2가 되는데 얘가 만약 들어가는 걸 지금 뭐로 들어가냐면 질량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반응식을 세우실 때 얘 12kg 들어가는데 기체 상태로 CO2로 나가는 건 얼마만큼 나가니? 22.4 세제곱미터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연료의 탄소 중에 아니 연료 1kg 중에 탄소는 얼마큼 있습니까? 0.85kg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배출가스의 부피는 얼마니?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시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안 보이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CO2는 C 플러스 O2가 만나서 여기 CO2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CO2. 네, 이 CO2. CO2는 C 플러스 O2가 만나서 CO2가 되는데요. 얘는 반응식은 12kg 만약 연료 들어가면 얘가 22.4 세제곱미터의 부피로 나간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 전체 12kg이 하는 게 아니라 1kg의 연료 안에 있는 탄소가 0.85kg이 들어가면 이산화탄소로는 얼마큼 나오냐 이 얘기니까 말을 바꾸면 0.85kg이 탄소인데 이거 곱하기 원래 얘네들이 반응하고 있던 탄소와 이산화탄소가 반응하고 있던 이 반응비를 세워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2.4 세제곱미터의 CO2 이거 대비 12kg의 탄소 이게 반응비잖아요. 12kg의 탄소가 CO2로 22.4 세제곱미터의 부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반응비인데 결국은 여기 탄소 끊어지니까 CO2의 부피를 찾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22.4를 12로 나누는 게 1.867이 돼요. 요거 두 개 나누면. 그래서 우리가 1.867을 쓴 거였단 말이지. 이거에 0.85kg, 얘를 탄소 C라고 그냥 알파벳 기호라고 두면 1.867C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1.867C가 됐단 얘기예요. 똑같단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1.867C로 하는데 대신에 1.867 곱하기 아까 얘가 85% 있다고 했으니까 0.85로 쓰는 대신에 곱하기 전체 100 중에 이산화탄소로 진짜 되는 애는 얼마만 있어요? 검댕이 1%라 했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로 되는 건 99%만 된단 말이에요. 이거 99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야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CO2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 CO2가 계산식 그럼 다시 여기다가 GD는 따라서 GD는 이거였는데 1.1에 마이너스 0.21에 곱하기 11.56 플러스 1.867 요거 하란 얘기입니다. 이거 1.867 곱하기 0.85 곱하기 99에 배 하시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 11.76의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퍼 들어간 연료가 킬로그램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다양한 거예요. 따라서 X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 이거는 처음에 했던 계산했던 게 8.5g 퍼 킬로그램 이거를 11.76의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이걸로 한 거니까 나오는 값이 0.72g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로 나오더라.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꼭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2차 시험 때도 되게 잘 나와요.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무조건 아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혹시 또 이런 풀이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